오늘도 포스팅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포스팅 리뷰 올라온 글 중에 일단 할게 뭐냐면은 라이언 X 찰스 그 4월 21일 유튜브 번역 라이언 X 찰스 5월 15일 하드 포크 메모.캐시 셀피쉬 마이닝 논란 요거 한번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요 라이언 엑스 찰스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업로드를 메모를 한다고 했고. 그 이틀 전인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번역 중인데 일단 요거를 먼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 영상 내용 따라가면서 뭐할 얘기 있으면은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그렇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So in the news today, we have the upcoming May 15 hard So fork. first of all, Bitcoin Cash will hard fork every 6 months indefinitely. And it is a good idea to have hard forks on a regular basis for a lot of reasons. It allows people to plan around the hard forks, and it allows, the protocol to actually be upgraded on a regular basis. 요 부분은 제가 평소에 말하던 의견이랑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그러니까 세그위 2X 하드포크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하드포크 자체가 무슨 재앙처럼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드포크란 건. 하드포크란 건말 그대로 여기 말했듯이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포크가 된다고 해서 꼭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웨이브즈 NG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하드포크입니다. 근데 이건 체인 스플릿이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논란이 됐던 거는 비트코인 하나였던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두 개의 의견으로 갈라져 가지고 하드포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커뮤니티가 갈라진 거죠. 근데 다른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기반의 하드포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외부 개발자 기반의 하드포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부 개발자 와가지고 나 이거 활용해서 딴거 한번 해보려다 해서 하드포크 시킨 거기 때문에 그 하드포크 이꼬르 무슨 항상 그 작년 8월 11월처럼 막 난리 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드포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소프트포크보다는. 당연히 포크하면 그 체인이 뒤로 남겨지긴 하겠지만은 그거 뭐 그거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오픈 블록체인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오픈 블록체인인 이상 하드포크의 위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뭐 비트코인이든 라이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카르다노든 뭐 뭐든 그냥 누가 와가지고 포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이거 프로토콜 이런 거 다룰 줄 알면은 뭐 제가 가도 제가 그거 다룰 줄 알고 뭐 포크할 마음이 있으면 뭐 10번 20번도 포크 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항상 제가 말하지만 중요한 건 커뮤니티죠. 그 포크를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어떤 식이 되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뭐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하드포크가 계속 일어나든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단결해서 어느 쪽으로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티 지지를 못 받는 하드포크 체인 스플릿은 뭐 그냥 뭐 반짝하고 뛰어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엔 죽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아예 뭐 다른 방향으로 뭐술 흘러가든가 그렇죠. So first of all, we're raising the maximum block size to 32 megabytes. The reason for that is basically it's the largest block size that we can have without rewriting how the peer-to-peer protocol works. 참고로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1메가였다라고 아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처음 나왔을 때 32메가바이트였어요. 근데 이게 디도스 어택의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뭐 초창기에 빠른 속도로 착착착 줄어 나가 가지고 1메가 밑으로도 내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점점 회복해 가 가지고 회복하면서 이제 1메가까지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는 원래 일단 원래 블록 사이즈를 회복하고 그 뒤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포크를 해 나온 거기 때문에 32메가로 상승시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다음이죠. 얘기했듯이
원래 32매 갔으니까 딱히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원래가 아니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는 당연히 여기도 말했듯이 피어 투 피어 프로토콜에 대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요게 잘 이루어질까가 문제죠. 5월 15일 이후에 5월 12월 이후면은 이제 6개월마다 하드포커를 하기로 했으니까 11월 달에 또 하드포커가 있는데 그때도 당연히 블럭 사이즈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얼만큼 뭐 사전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잘 준비하고 완비하고 그리고 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32매가 다음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커뮤니티 간에 합의를 봐야겠죠. 단순히 지금 뭐 11월 달에 얼마까지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일어나야겠죠. 그 뭐냐 어느 크기까지 어느 정도 크기에 늘어나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아마 달라지지 싶기 때문에 뭐이 정도 상승이면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다 싶으면 뭐 거기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그 11월 5월이랑 11월 사이에 얼마만큼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늘어남에 따라서 뭐랄까 최대한 블럭이 꽉 차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월까지 블럭 32매가 항상 꽉 차게 될 난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32매가 꽉 차고 향후 뭐뭐 11월에 하드포크에서 64매가로 늘어났는데 뭐그 다음 하드포크 또 5월이죠. 내년 5월이죠. 내년 5월까지 64매가는 커녕 뭐 100매가도 모자라는 지경까지 이게 보급률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어느 정도 항상 여유를 두고 블럭이 최대한 꽉 차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뭐 예측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일단 5월 10월 이후로 어떤 의견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The other things are we're re-enabling new opcodes. So there are some opcodes in the code base that were disabled a long time ago, not long after Bitcoin was launched. And we're re-enabling these because these are sort of basic logical operators that are extremely useful building blocks for more advanced smart contracts. So this will be sort of interesting to see what people come up with as uses for these really basic building blocks. 옵코드 재활성화 이것도 뭐 새로 생기는 기능은 아니죠 사실 왜냐면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이게 비활성화된 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이게 뭐랬어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프로그램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옵코드가 활성됨으로 해서 어떤 활용도가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주어 듣는 이야기로는 결국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해진다 요렇게 들었고 그리고 뭐 원래 비탈릭이 이더리움 개발하기 전에 이거 이 오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위에 그러니까 메타코인이죠 사이드 체인인가 하여튼 그 메타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 오피 리턴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떠나갔죠 뭐 항상 들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코인들의 모든 기능은 비트코인 위에서 다 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OP 코드를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것도 한번 봐야죠. 어떻게 될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한번. 뭐, 5월 15일 이후가 기대되는 게뭐 많네요. And then the last update that I'm aware of is increasing the upper turn size to 220 bytes. I think it's 40 bytes right now, so that you can do more creative uses of putting data in upper turn, which basically allows you to permanently archive really small pieces of data in the blockchain. There's a new social network that launched a matter of hours ago called memo.cache. And this is a pretty interesting new social network. So Memo is all about basically putting the actions of the social network on the blockchain itself. OP 리턴 코드는 뭐 지금 BCH 블록체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코드죠. 그리고 요 메모.캐시 요게 OP 리턴 코드를 활용해서 나온 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중간에 바이트가 220바이트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240바이트인지 220인지 헷갈렸는데 220이었군요. 그리고 중간에 현재가 40바이트인 것 같다고 나오는데 40바이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모 다 캐시, 그러니까 OP 리턴 코드가 감당할 수 있는 바이트에 따라서 그 메모 다 캐시에 적을 수 있는 글자 수, 글자 용량,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80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80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80바이트를 그러니까 계산해서 적으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자꾸 오류가 나니까는 내가 적은 글자의 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는 77바이트인가 그래 나오는데 하여튼 그게 안 되길래 아 80바이트가 아니구나 그보다 낫구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조절하면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2바이트인가 그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용량이 한 70바이트인가 하여튼 저도 확신하진 않은데 하여튼 40바이트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는 5월 15일 하드포크를 통해서 220바이트까지 늘어난다는 거고 220바이트까지 늘어나면은 이제 좀 더 글자를 더 많이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메모다 캐시 적을 수 있는 글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더군다나 한글의 용량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적기가 좀 힘들어요. I was interacting with someone on Twitter about basically isn't this going to spam up, you know, the Bitcoin Cash blockchain? And I think the answer is no. It's perfectly fine to create valid transactions that contain data in them, and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with it. But that's not a bad thing because that means it's being used. All that's going to happen is it's a use case for Bitcoin Cash. 뭐 이 부분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데이터로 블록체인이 꽉 차게 된다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히 일단 그게 오픈 블록체인이니까는 이거를 뭐 누가 허가 내리고 말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거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죠. 모르죠. 이거 나중에 뭐 메모다 캐시가 진짜 막 더 커지고 이러면은 자기들이 뭐 하드포크 해 나가든가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은 메모다 캐시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이용되면은 되는 와중에 블럭이 꽉 차가지고 뭐 이용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이용이 불편하게 되면은 그 뭐냐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야 이거 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갈라져 나갈란다 해서 갈라져 나가서 자기들만의 블록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서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자체는 어차피 문제 안 되고요. 지금 뭐 크기 용량 남아서 널널한데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And the way to think about running a full node, not everyone needs to do this. So are you running a business that actually requires validating transactions? Or even if you're not running a business, maybe you just as an individual processing so many transactions that you actually need to run a fully validating node. 이 부분은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이거 노드를 모든 사람이 노드를 돌려야 된다랑 뭐 필요한 사람만 돌리면 된다. 뭐 그런 논쟁인데 요거는 그 다음 영상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가가 얘기하든가 하죠. 간단히 넘어가고. Another thing that's sort of in the news in the past couple weeks is there's a bunch of drama about selfish mining. I'm not going to go into it at all. And it's really disappointing to see a lot of vitriol thrown around between important, in my opinion, important people in the space. But there is a risk in the Bitcoin Cash world, which is that because we forked off from this other chain, there's an argument that that's now a part of the culture of Bitcoin Cash, that we have this mentality that it's okay to just fork off and leave, and go start a new thing. 이 부분은 셀피시 마이닝 논란, 그러니까 뭐 대표 주자는 에밍근 시아라 교수랑
닥터 크레이그 S. 라이트 뭐 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뭐 사실 아직까지 셀피시 마이닝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걸 라이언 엑스 찰스라는 사람이 설명 같은 걸 잘 해주니까는 이 사람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음 영상에 나온 얘기로는 괜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기로 했다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쉽네요. 아니 그러면 그냥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이 셀피시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싶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요 커뮤니티 관련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적은 글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태생이 포크니까 포크에 익숙해졌다 이거죠. 일단 우리 그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포크로 나왔으니까는 뭐 포크 하는데 뭐 익숙해져 가지고 뭐 수 틀리면 무조건 포크 해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뭐 커뮤니티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거기 사실 저도 이게 염두에 두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인가 그때 OP 그룹 코드 뭐 재활성화 문제로 이제 사람들이 좀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약간 긴장했죠.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설마 포크하자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잘 마무리 됐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시름 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포크 해봤기 때문에 포크에 익숙해졌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다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을 한번 수습을 해냈기 때문에 뭐 수습에도 한번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뭐 독설들이 오가고 했다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닥터 크레이그 S. 라이트가 가진 특이한 포지션이 그로 인해서 좀 야기된 면이 있죠. 뭐 다른 사람들끼리 난 논쟁이라면은 그렇게 막 독설이 오가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중간에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가 아닌 뭐 에미군 시에라 교수도 딱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쯤은 걸치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상관없는 비탈릭이 이 논쟁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조용정 가고 있는 와중에 불을 붙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사람이 얽혀버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커진 면이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잠잠해지기도 했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10분짜리 짧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리뷰하는 것도 이렇게 짧게 끝났군요. 뭐 하여튼 이 사람 영상도 마음에 듭니다. 말투가 깔끔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쉽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쓰는 영어도 알아듣기 쉽고 하여튼 그런 거죠. 뭐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말버릇이 보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뭐서 not easy to convey 라든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뭐 이런 말투 아니면 in a nutshell 요약해서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요 영상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찍 끝났으니까는 뒤에 포스팅도 계속해서 한번 리뷰를 해도 되겠네요.